그 여러분 그 140페이지 동시행 항변권은 효력, 그죠? 140페이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효력. 항변권의 효력인데, 효력은 여러분 그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라 했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 무슨 절을 할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 주어. 무슨 방은? 일방은. 일방은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무슨 절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그걸 거절 권능. 거절할 수 있는 권능. 동시행 항변권은 일단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고 2번. 됐습니까? 2번은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여러분 자기 채무 이행한다 안 한다? 한다. 궁극적으로는 하긴 해야 되거든. 그 하는 거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거절. 연기.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내 이행하는 걸 지금 이행 안 하고 너가 이행하면 그때 하겠다 하는 걸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정지. 무슨 정지? 이자 정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은 몇 번을 가지고 내냐면 4번. 여러분 4번은 여러분 자 요 실체법.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원칙이다. 실체법에서는 그러면 이런 아까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슨 이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무슨 이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 모르고 이행하지 않고 계속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거절을 의사를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그거 출치입니다. 무슨 의자 뭐 이행 거절의 의사를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어? 자 그래서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까 그런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다른 말로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 이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돼. 근데 이제 소송법, 절차법에서는 자, 지금 누가 이행을 청구했노? 아까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이행 청구했노? 매도인이 자기는 물건 안 주면서 이행 청구하죠. 그럼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근데 매도인이 청구한다고 소송 제기했다고. 뭐 제기했다고? 근데 매수인이 뭐 다물고 판사는 돈 줘라. 아니 물건 돈 줘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당사자가 뭐 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승소? 누가 지금 소송 제기했노? 아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돈 주세요 했는데 자기는 물건 안 주면서 돈 주세요 한다고. 그게? 근데 누가? 매수인이 뭐 다물고? 있으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돈 지불하세요 하는 원고 승소. 주장 안 하면 뭐? 원고 승소. 이걸 인용 판결 하고 근데 매수인이 판사님 저 계약서는 매도인이 지금 제시하는 계약서는 제가 사인한 건 맞지만 아니 물건 못 받았어요. 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돈 줄 수 없어요. 물건 하니까 주장하면은 동시행 주장하면은 무슨 판결? 너는 물건 주고 너는 돈 지불해 하는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 소송 절차에서는 변론주의를 당사 주장이 있을 때, 자 뭐가 있을 때? 주장이 있을 때 됐습니까? 동시한 그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즉 법원은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주장해야만 법원은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동시행 항변권 동그라미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동채권, 수동채권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빌려준 게 있고 100만 원 채권, 이건 채무. 요 물건 120만 원치 팔았다고. 그럼 요 대금 받아야 할 채권 채무인데 주장하는 사람, 항상 기준 한 개만 기준.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이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갑이 야 너 내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 너 내한테 12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100만 원 해라. 퉁. 뭐? 퉁. 누가 주장? 갑이 주장. 하면은 요 채권을 뭐 자동. 요걸 뭐 수동 이렇게. 그럼 을이 야 너 내한테 120만 원 갚아야 되고 너 100만 원 내한테 받을 거 있잖아. 그러면 100만 원 뭐 치고? 퉁 치고 20만 원 빨리 갚아라 라고 누가 퉁을 주장하면, 을이 주장하면 요건 뭐 자동, 요건 뭐 수동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수동은 기억할 필요 없고 자동만 기억하면 되거든. 뭐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무슨 동? 자동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좋다. 퉁퉁퉁퉁퉁 내 물건은 하자가 있고 상대방은 깨끗한 물건이라고. 근데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뭐 하자? 퉁하자, 교환하자 하면은 뭐 나쁜 놈이죠. 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야 교환하자 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고. 하자 있는 채권, 완전한 채권. 내 채권에 지금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동시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그거 잘 나온다. 그냥 그거는 나오면 그대로 온다.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어린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걸 이제 풀어서도 난다. 금방 풀어서 동자이면 상계할 수 없다. 그대로 놓고. 그럼 무슨 건이 붙은 채권자가?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이따 하면 틀린다.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인데 무슨 성을 유지? 동일성 유지. 동그라미.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 여러분 아까 했죠. 우리 저당권 할 때 했잖아. 채권이 그대로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라 했잖아. 그지? 그 다음 아까 대위변제자 대신 갚았다.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이전받잖아. 그 대위변제라는 말 안에는 무슨 양도가 들어있다? 채권 양. 그래서 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걸 채권 양도라 그러거든. 그러면 동일성 이전받은 사람은 앞 사람이 동시행 항변권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전받은 사람도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대위변제자, 다시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대위변제자 무슨 성이 유지되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 채권 양도, 채무인수, 그 다음 하나 더 아까 무슨 변제자? 대위변제자 이런 사람 전부 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성을 무슨 실? 상실. 딱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거든.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데 그럼 구채무와 신채무는 무슨 성이 없어진다?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살아있으려면 무슨 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동일성.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소멸은 딱 나오는 거 한 개밖에 없다. 무슨 게? 경계. 그 다음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아까 저 쌍무계약에서 아까 매도인 매수인 누가 채무자? 쌍무계약에서 매도인 매수인 누가 채무자? 매도인. 물건 기준 매도인은 무슨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아까 인천에서 어디까지? 부산.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매도인은 자기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후발적 불능됐다. 뭐 지지 않는다? 약속 못 지켜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무슨 부담이라 한다? 위험부담. 그럼 결국 자 인천에서 어디에서? 인천에서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약속 지키려고 27일까지 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 25일날 배를 띄웠는데 26일날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잘못 없이 이행 못하게 됐잖아요. 그제? 그럼 매도인도 뭐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예수님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만 없어졌다? 배. 배는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그럼 양쪽 다 잘못 없이 아까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만 없어졌다? 배. 배는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주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 채무자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 쌍목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된다.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자, 매도인은 가면 자기가 물건 주는 거 면하고, 매수인도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도, 채권자는 매수인을 가리킨다. 채무를 면함으로 반대급부를 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채권자는 매수인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건 어디에서 폭삭? 목포에서 폭삭. 자, 근데 요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어디에 입항시켰다? 부산항 매수인. 근데 매수인이 일본 출장 가고 없다고.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부산 앞바다에서 폭삭. 누구 잘못으로 폭삭? 채권자, 매수인.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채권자. 그러면 매도인은, 채무자는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거 예외, 채권자주의. 채권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매수인. 채권자에게 무슨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채권자주의로 전환되어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다. 이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러면 요 채권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은,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예를 들면 매도인이 자기가 뭐 운송비가 절약됐거나 안간 뭐 보험금이 생겨났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매수인한테 줘야 된다. 돈 받는 대신에. 됐습니까? 자기 채무를 모함으로써,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채권자에게 모아야 된다? 상환해야 한다. 자, 수령지체 중에 하면 누구 잘못으로 시작? 매수인. 그러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채무자에게 과실로 불능이. 자, 요거는 경과실이다. 채무자는 누구고? 요거 좀 어렵다.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매도인의 과실. 매도인은 누구? 매도인은 채무자. 자, 요거 뭐냐면 도자기 사건. 자. 만약에 자, 매도인이 도자기를 메고 지게 지고 누가 약속한 매수인과 약속한 장소에 갔다. 근데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 그걸 무슨 지체? 수령.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 도자기가 다 박살났다. 누구 잘못? 수령 지체가 없었더라면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건은 발생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지체 중에? 누구의 잘못이 있어도, 매도인의 잘못이 있어도 불능이 되어도 누가? 채권자가.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잘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원칙적으로 등기한 후에는, 자, 계약 후 등기되어 있으면 뭐 된 사람이? 등기. 계약 후 점유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한 후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은 이제 하나, 등기 전에는 뭐 하기 전에 뭐 하고 있는 거? 점유. 인도시에는 그때부터 누가? 매수인에게 위험을. 그래서 간단하게 계약 후 등기됐으면 뭐 된 사람이? 등기. 등기 안 됐으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런 사람이 손해를 부담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 유보 매매 하면 할부 매매. 무슨 매매? 할부 매매. 자, 물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수인. 점유만 이전하고. 자, 할부 매매, 이걸 소유권 유보 매매.
감히 을에게 뭐만 이전하고 점유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여전히 매도인. 언제 소유권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매수인이 완납하면은 뭐한다? 이전한다. 그럼 일단은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지만 매도인이 가지고 일단 뭐뭔 이전했습니까? 점유. 그럼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매수인.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가 발생한 물건 떠내려갔다.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논리를 구성한다고. 그게 소유권 유보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받아? 인도받아. 수익하던 중 아까 수혜가 발생하고 물건 떠내려가 버렸다. 누가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 빨리 매수인.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위험 부담은 뭐를 가지고 내냐? 뭘 가지고 내겠습니까? 아까 채권자 주의를 가지고 내든지 채무자 주의 가지고는 잘 안 낸다. 수령지체 중에 또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나오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 하면은 계약 후 계약 후 등기되었으면 뭐 된 사람이? 등기. 등기되기 전에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그치? 하고 그 다음 또 위험 부담 줄 땡겨서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이게 중요하다.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갑니다. 뭐를 위한 계약? 제3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가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치? 자, 요거는 뭐 기억하냐면은 갑이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면서 얼마냐면 500만 원.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 500만 원은 누가 줘야지?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줘야 되지만 갑이 자동차 주면서 야 너 돈 내한테 줄 필요 없고 누구한테 지불해라? 병에게 지불해라 라고 됐습니까? 500만 원 주기로.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요 갑을 요약자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자? 낙약자라고 그러고 병을 무슨 자? 수익자. 갑을 무슨 자? 채권자. 을을 무슨 자? 채무자. 병을 뭐? 제3자라고 그러고 그럼 갑과 병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그러고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 대강 계약 관계. 그럼 요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뭐 기억하냐면은 여기서 핵심 갑을 핵심 갑을 요게 계약 그럼 갑병 앞으로 계속 한다. 그대로 온다. 갑병 다시 뭐 갑병 다시 뭐 갑병 다시 뭐 갑병 오로지 자기들 과의 관계고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은 갑과 을 보상 관계, 계약 관계. 그럼 보상 관계, 계약 관계 하자가 있으면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그럼 대가 관계 문제가 있어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가? 그다음 제3자는 요 역시 계약이라는 단어 못 들어. 계약의 당사자라야 해제권 취소권이 있거든. 그럼 계약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없고 해제권 취소권 없고 그 다음에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무슨 회복, 해제 없으니까 무슨 회복 없다. 원상 회복 없고. 오직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만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자,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은 누구한테 주기로? 병. 근데 요 병은 나중에 수익,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 수익 의사표시는 뭐라는 단어가 넣으면 안 된다 했다? 계약. 어, 권리 취득 요건. 무슨 취득 요건? 권리 취득 요건. 되겠습니까? 예. 그거. 끼엇. 그 다음에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자, 만약에 이 받고 난 데, 예를 들면 500만원 받았는데 300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돈 받은 돈 돌려준다. 어,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돌려줘야 되면 누가? 요약자가 돌려준다. 해제권, 지속권 누구? 요약자, 낙약. 그 다음에 갑병, 갑병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 관계하고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41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2번 계약의 당사자 제목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 그렇지.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는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당시에 특정이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즉 태아 설립 중의 범인도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자, 근데 이런 보험계약 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인 거고 2번 다음 편 넘어가서 무슨 계약? 보험계약 변제공탁 병존적 채무. 자, 요거 잘 나온다. 요거 갑이 병에게 500만원 지불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럼 자동차 주면서 야, 너 500만원 지불하면 무슨 K? 오케이. 이 채무가 생겨나도 요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갚으면 둘 다 어떻게 한다? 소멸하네. 앞으로 자동차 받으면서 자기가 갚겠다 해도 요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갚으면 둘 다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걸 뭐 병존적 채무인수. 자,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무슨 적?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 제3자는 우리가 여러분 비진이 통정 차고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그 제3자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보받는 제3자가 아니다. 자, 그럼 수익어사 표시하고 난 뒤에 요 무효 취소됐단 말이지. 요 무효 취소 효력은 누구한테도 미치냐면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 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제3자는 의사표시 107조에서 110조와 해제에서 548조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느나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 빼고 무슨 자? 제3자. 그 제3자와는 뭐다? 같다. 되겠습니까? 예. 누구 빼고? 당사자 빼고 제3자 할 때 요건 제3자. 제3자 사기각방 역시 당사자 빼고 이야기하거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110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107조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그 제3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말은 여기 무효 취소됐다. 이 뭐 제3자가 선의일지라도 무효의 효력이 누구한테도 미친다. 제3자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 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 약관. 제3자 약관은 갑이 을에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누구한테 주겠다? 병에게 주겠다라고 그 계약 체결하는 걸 그걸 제3자 약관이라는 말을 쓴다. 뭐를 위한 약관? 제3자 약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매 정려 등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요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하면서 맨 끝에 특약 조항으로 무슨 조항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끝에 누구한테 병에게 돈을 주겠다 하는 뭐 특약 조항이고 별개의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매 정려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계약 조항의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약관을 삽입한 특수 형태다. 그다음 보상 관계. 보상 관계 요거. 오리지널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 취소.
해제 취소는 누가 한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2번 갑니다. 방가로 2번. 보상관계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어떻게 한다?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는 보상관계, 만약에 낙약자는, 자, 요약자가 자동차 안 준다? 수익자에 돈 주는 걸 무슨 절? 거절. 무슨 이행? 동시행.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약자는 보상관계 항변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요약자는 보상관계 항변권을 가지고 낙약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대가관계는, 여러분, 대가관계는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는 갑병,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뭐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대가관계. 그 다음 6번 갑니다. 제3자. 제3자가 수익어사 표시할 수 있는 지위는 일종의 형세권이고, 수익어사 표시는 아까 계약하고 관계없고 권리취득요건. 그 다음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 기타 재산권도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승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만, 낙약자가, 자, 요거 잘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주면서 돈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이지만, 자동차 주면서, 자, 을이 병에게, 됐습니까? 을이 병에게 뭐가 있냐, 돈 받을 게 있다고. 채권. 무슨 건? 채권. 그럼 수익자는 뭐? 채무자지. 자동차 주면서 수익자한테 돈 받을 거 뭐 하지 마? 받지 마. 무슨 지마? 채무 면제. 무슨 면제? 무슨 차 받으면서? 너 채권 행사하지 마. 채무 면제하는 것도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하는 거고.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승리하면 일반적으로 권리를 돈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낙약자가 제3자에 가진 채권에 대하여, 자, 받을 돈이 있다고. 아까 500만 원. 뭐 하지 마? 받지 마.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주하는 것으로 뭐하다? 유효.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주면서 돈 주기로 했잖아요. 그지? 자, 수익자가,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야, 너 돈 받을 거야. 빨리 확답해라. 했는데 수익자의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보고. 됐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뭐한 거로 본다? 거절 하는 거. 그 다음,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9번으로 갑니다. 무슨 번? 9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무슨,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죠. 그런가? 그 다음에, 자, 아까, 요 수익어사 표시는, 무슨 어사 표시? 수익어사 표시는, 아까 권리 취득 요건인데,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됐습니까? 계약을 임의로 철회 또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뭐 전에는?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요. 근데 수익어사 표시 후에는 철회 변경할 수 없고, 후라더라도 아까 뭐 하자를 이유로, 뭐를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뭐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곱게 간다. 임의로는 안 된다. 임의로 합의라는 후에는 안 되고, 전에는 할 수 있고, 후라하더라도, 됐습니까? 후라하더라도 뭐를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7번에 방가로 1번, 1번 합의로 후 뭐로? 합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자를 가지고 사이강박 채무불행을 가지고 해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 또 미리 유보, 다시 뭐 미리 유보한 경우는 후라하더라도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번 반가로 3번 해제된 경우 아까 좀 만약에 수익자가 받았다 아까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제되면은 돌려주는 건 누가 돌려주냐면은 누가 요약자가 돌려. 해제된 경우 낙약자에 대한 원상의 보험은 누가 부담한다? 요약자가 부담하고 4번 수익어사 표시를 한 제3자는 요약자가 해제한 경우에도 인도받은 목적물로 하자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뭐 낙약자는 요약자의 반대 채권을 제3자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해지 가는데 무슨 지? 해제해지.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우리 한 거 무슨 이행?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계약의 승립 계약법원 자 아까 계약법원 계약의 뭐 승립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그 다음 뭐 해제해지 하고 매매임대차 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만 통째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그럼 동시행관계 있는 것도 하면 아까 무효취소 해제 반환 이행불능 매수청구 변제 나오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이 오든지 엄이 오든지 근데 변제하면서 돈 주면서 말소가 오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에 오케이 그런 거 이제 기억.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해제와 취소 똑같다. 자 해제와 취소는 일단은 유효. 일단은 유효인데 해제권자가 해제하면은 소급해서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무효가 되는데. 해제하고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면 거기서 핵심은 어느 게 핵심이고 그림에서 그 가로 1번에서 그림 어? 세 번째 취소는 법률의 규정 다시 취소는 뭐? 법률의 규정 딱 취소는 네 개. 우리 민법에 네 개. 그런 거.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네 개에서만 쓰는 거고. 그 외에 취소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러이러할 때는 취소하기로 한다. 이런 말씀은 무식하단다. 취소는 딱 몇 개만 쓴다? 네 개. 어느 거.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해제는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위반. 법정해제는 무슨 반? 위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하는 건 뭐 약정해제. 근데 취소에서는 약정이라는 게 없다고. 취소에서는 딱 몇 개밖에 없다? 네 개. 해제는 위반. 위반했을 때 무조건 해제하는 걸 무슨 해제라는 말 쓴다? 법정해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 외에 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하자라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합의 해제와 해제인데 자, 요거. 그 앞에는 뭐냐면은 용어 정리다, 용어. 한 사람이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걸 이걸 무슨 제? 해제. 해제는 두 가지가 있다. 아까 무슨 해제와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요 법정해제는 누구들끼리? 아니, 법정해제는 무슨 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요거는 약정은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해제, 유보, 특약. 해제, 유보, 특약.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한다 라고 정해놓은 거란 말이지. 되겠습니까? 어쨌든 요거는 몇 사람이 한다? 한 사람. 무슨 건? 형성권. 단독행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약 진행하다가 두 사람이 야 우리 없었던 걸 하자. 무슨 케이? 오케이. 이걸 뭐? 합의해 이제 다른 말로 뒤가 중요하다 해제 계약
조심해야 된다. 요 한 사람이 하는 거 이걸 뭐 계약 해지. 그럼 자 기준 뭘 기준? D. D가 해제면 몇 사람? 한 사람. D가 계약이면 몇 사람? 두 사람. 요거는 뭐 합의 들어 있으니까. 뭐가 기준? D.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죠? 그 맨 밑에 144페이지 그거 그림 고천일생 특허 법정해제는 뭐 최고 후 원칙 뭐 이자 돈 돌려줄 때는 원상 요구할 때는 뭘 붙여서 이자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고 그다음 제3자 보호 물권유 이미 제3자한테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누가 보호받는다 제3자 근데 약정은 뭐만 붙인다 이자 돈 돌려줄 때 뭘 붙인다 이자 제3자 보호 다 되고 합의해제는 그럼 결국 이제 시험은 뭘 가야 되냐면 최고 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세 개 합의해제는 셋 다 없고 약정은 뭐만 있고 이자 법정은 몇 개 다 있고 세 개 다 있고 제3자 보호는 셋 다 있고 그지 앞에 세 개가 중요하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고 근데 자 법정 약정 뭘 붙인다 돈 돌려줄 때 뭘 붙인다 이자 합의하면 뭐 없다 이자 없다 그거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실권 약관인데 무슨 약관 실권 약관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원래는 여기에서 해제는 어느 게 기본 원칙이냐면 이 법정 해제가 기본 원칙이라고 무슨 빵 당연히 해제권 발생한다 OX X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법은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고 다시 한 번 더 뭐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하는 즉시 해제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그지? 그러면 최고하고 나서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러나 아까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이미 불능이 됐기 때문에 최고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행불능의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근데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실권약관의 특약은 실권약관이라고도 그러고 실권약관의 특약이라고도 하거든. 다시 무슨 약관? 실권약관 또는 실권약관의 특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고도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매매에서 중도금. 야, 중도금 날짜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그때는 뭐 없이? 아니, 그때는 내가 해제합니다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걸로 한다라고 정해놨다고. 그럼 그런 경우는 무슨 금 날짜 넘겨버리면 당연히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뭐 없이? 의사표시 없이. 근데 이제 잔금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걸 자동해제 이런 말 쓴다. 중도금 지체하면 무슨 해제? 자동해제. 그럼 시험은 뭘 가게 되냐면 잔금을 가게 된다고. 무슨 금? 잔금. 자,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그럼 잔금 날짜 지났다.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아니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동시행 관계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위반하게 만들려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이행 제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 시? 등기 서류 제공 시. 등기 제공 시. 무슨 지체가 있으면? 잔금 지체가 있으면 비로소 무슨 해제? 자동 해제예요. 그래서 실권 약관에서 나왔다. 무슨 금을 가지고 낸다? 잔금을 가지고 낸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해제의 종류.
잠깐 쉬었다가.